락스타가 유저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제가 지금 판단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청부 계약 이동선을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보시면은 이게 새로 나온 자동차들이에요. 여러분들 무려 6대가 지금 풀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피스터 아스트론, 람바타디, 신케밀라. 이게 시안이에요? 람보르기니 시안? 롤스로이스 컬리넌. 거래 가격을 잠금 해제하려면 리더로 보안 계약을 20개 완료하십시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지 미션이? 이너스 디에티 듀바치 챔피언. 자, 인터넷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 금융및 서비스 여긴가? 오피스인가? 유명인 문제 해결 사무소를 구입하려면 해결사 사업을 시작하고 청부 계약을 완료하세요. 제일 싼 거 210만 달러, 240만 달러, 200만 달러, 280만 달러. 리틀 서울 살게요. 리틀 서울. 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기본형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웰페이퍼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빠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해줄게요.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색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화이트 갈게요. 화이트. 아, 벽지가 너무 촌스럽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촌스러워요? 그러면은 저도 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이게 좋은 것 같아. 하이라이트는 노란색으로 가. 금색 느낌 나게. 무기고 사줄게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사드리겠습니다. 이동수단 작업실 사드릴게요. 보시면 430만 달러 900클릭 이거예요. 제가 지금 산 사무소라는 거. 아 맞다, 그리고 제가 남부 산드리스는 안 봤거든요. 남부 산드리스 잠깐만, 이거 원래 있던 건가? 어? 뭐지? 다치 차죠? 와 그랜저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어요. 무기 상점 가보겠습니다. 무기 상점. 하이어 반갑습니다. 헤비라이플 45만 달러 45만 달러? 900클릭. 기본 탄창, 확장 탄창 있고요. 확장 달아드릴게요. 일단 스코프 풀어, 플래시 풀어, 소음기 풀어, 손잡이 풀어. 색상을 또 바꿀 수가 있는데 색상 같은 경우는 그냥 내비둘게요. 헤비 라이플이라고 지금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이 이거 잘하시는 분 스카? 이거 스카죠? 배그에 나오는 거. 먼저 총기 반동 출발. 오늘 반동 나쁘지 않아요. 특별 카비 소총 MK2 옆에다가 쏴볼게요. 아, 반동 같은 경우는 특별 카빈 소총이 더 좋고요. 헤비 라이플 데미 아 비슷한데? 자, 수박님 그대로 계셔주세요. 몸샷 하나 둘 셋 넷. 그냥 이 정도 네 발. 그 다음에 특별 카빈 소총 MK2 하나 둘 셋 넷. 헤비가 좀 더 센 것 같기도 한데 별 차이가 없네요. 헤드라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는 거. 워스톡 봐달라고요? 아 맞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워스톡, 워스톡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그대로예요. 사무소 자 들어갑니다. 오마이갓.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삑삑삑삑 프랭클린. 아니 라마, 라마 GT5의 본자 트롤 라마 등장. 이 사람이 일을 망친다에 제가 10만 달러를 걸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랭클린 연락처가 생겼어요 저한테.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VIP나 CEO MC를 한 다음에 보안 계약을 시작하세요. 여기 내부로 볼게요. 일단은 이게 저의 사무실. 뒤쪽에 오시면은 금고가 있어요. 아 여기에 이제 돈이 생기는 거구나. 냅두면은 저절로 돈이 생기는 구조. 여기 보시면 컴퓨터 있고 소파 있고 이쪽에 사무실. 오 프랭클린? 프랭클린은 이제 맨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오시면요. 그리고 초볼 이제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볼 스타트 보려면은 마우스 클릭. 제가 실제로 초볼 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막 그타 핵쟁이들이 초볼 온라인에 풀어놓는 거 아니야? 에 그러진 않겠죠? 꽤 넓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스낵 같은 거 주나 여기서? 사무소 서비스 헬리콥터를 통해서 나가기. 여러분들 이제부터 순간이동이 돼요 여기서. 팔레트 한고 출발 하트. 직원과 따로. 아 롤스로이스 컬린을 타고서 직접 발에다 줍니다. 오 아하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설마 그냥 옥상인가 여기가? 아 옥상은 아니고요 저의 공간이 또 있어요. 이곳은 개인 무기고입니다. 이곳에서 무기와 장비를 특별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MK2 무기 개조도 가능하고. 아 탭키를 누르시면은 현재 무기 선택창이 표기됩니다. 수중호흡기, 야간투시형 이어피스 같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군수관 2키 근접무기 여기서 다 팔아요. 다 이런 총 같은 것들 다 팔고요. 네이비 스턴건 356,200달러 900클릭. 아 오마이갓. 스턴건은 핑크로 쏴야 기분이 나빠요. 라이플에 새로 나왔다는 헤비라이플 이거 있죠 제가 산거. 콤팩트 EMP 런처 37만달러. 검은색 계열 색상만 바꿀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검은색 계열로 할게요. 방탄복 여기서 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이제 스턴건을 쏠 수가 있어요. 하이 한번 갔습니다. 아 짜릿하죠. 아유 아유 가자! 아따가! 으르라! 안돼! 이게 EMP 런처. 사람한테 쏘시면은 빵! 데미지가 조금 달아요. 조금만 살짝 빵! 고장납니다 이렇게. 비행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비행기 갈까요? 잠시만요 쏴주세요 여러분들. EMP탄 고고! 과연?
와! 와, 오벤져? 미션 들어갈게요, 이제부터. 제 개인 컴퓨터가 이쪽에 있군요. 아우, 진짜 올 때마다 헷갈려. 사업의 일일 수익을 증가시키시죠? 뭔 소리야 이게. 귀중품의 수, 자산 이동과 구출 작전. 제일 비싼 게 이거예요. 구출 작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갑시다. 이쪽으로. 1층으로 가야 돼요, 1층. 이케 헬리콥터. 슈퍼볼리토. 제가 파일럿. 갑시다. 그랜드 세뉴라 사막으로 가십시오. 확인. 출발. 갑니다. 금방 갈게요. 안 돼! 의뢰인을 아지트로 전달하는 걸 도우십시오. 의뢰인이 누군데 근데? 보시면은 앞에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헤매고 있었나봐요. 여기 이제 도착하면 끝. 근데 여기 내리면은 의뢰인을 어떻게 내리죠? 그냥 밀어. 얘를 그냥 잠시만요. 봤어! 내려가세요. 바다에 그냥 떨어져 임마. 어? 바닥으로 밀어. 나이스샷! 안 죽어요. 어? 아 세팅님 사다리 있는데. 안돼 이런 제작. 아이 불 지르면 어떡해요. 사무소 주차장 이쪽으로 와서 출발 하트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차고는요. 이게 신차 닷지 차저. 보시면은 뒤쪽에 그랜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방탄 롤스로이스. 탑승도 돼요? 어? 나 주는 건가 이거? 아 개인 이동수단은 안 돼요. 문을 열 순 없고 그냥 주는 거네요. 리치맨의 로스 산토스 골프클럽에서 프랭클린을 만나십시오. 골프자로 갈까요 여러분들? 프랭클린 갑시다. 출발. 뭐야 미션이야? 그리고 두 명밖에 안 되고요. 오 마이 갓. 오 사장님 나이스 샷.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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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아이고요 아이고 그러게요. 평소에 말을 잘 들었어야지요. 나도 때리고 싶지 않아. 어? 아니 벌써 인정하면 안 되지. 좀만 더 5분 뒤에 인정하라고. 어? 아 돈 주는구나. 7,900달러. 이거 끝나면은 제가 그 원격 조정 롤스로이스 한번 볼까요? 자동차 한 대 사볼게요. 이거였죠? 이너스 DAT 180만 달러. 900클릭. 아 그럼 벤틀리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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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벤틀리인데? 나 이거 왜 샀지? 어 롤스로이스를 다시 사보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900클릭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두 차량 다 리뷰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여러분들 제가 방금 산 거예요. 벤틀리 롤스로이스 방금 샀습니다. 이동수단 작업실을 이용하려면 E키를 누르세요. 여기에서도 개조가 가능해요. 이마니테크 원격 조종 유닛 유도미사일이 개인 이동수단에 조준 고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옵투에 삐비비비빅 이 소리 안 들어도 돼요. 달아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원격 조종 유닛 이거 달아드릴게요. 색깔 빨간색하고 하얀색으로 해줘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잠시만요. 저 방금 40만 달러 사고서 이것도 개조했는데 뭐지? 둘 다 업그레이드 못해요 여러분들? 자세한 리뷰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